네, 여기는 다시 쿠스프 런앤런의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내 특설 경기장이고요. 자, 이제 남자부 4강 첫 번째 경기가 열리겠는데요. 자, GJ와 스물의 4강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GJ는 앞선 경기에서 이 SNU 러너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4강에 올랐고요. 이 스물은 기권승, 그러니까 몰수패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끼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체력을 아꼈다는 점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지만은 한번 경기를 치러본 것과 안 치른 것은 경기 감각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 격렬하게 많은 양을 뛰기 때문에, 자, 생각에는 좀 GJ 팀이 체력적으로 좀 확연하게 우위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은 또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경기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몸이 또 완전히 풀렸다고도 볼 수 있겠고, 아, 그 부분은 또 GJ가 유리하다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GJ는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SNU 러너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맞습니다. 특히 9번 김재현 선수, 골밑을 지키는 선수가 굉장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비교적 큰 점수 차이로 11대6으로 SNU 러너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스몰 팀은 전력이 대일에 가려져 있어요. 네,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선 경기를 몇 경기 보긴 했습니다만 이 팀 경기는 사실 좀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것은 이 GJ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스몰 팀의 경기를 보지를 못했고, 스몰은 지금 GJ 경기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상태로 어느 정도는 전력 탐색, 파악이 좀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서로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갈릴 수 있는 매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색 조끼가 스몰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기에 자주색 트리코가 스물팀이 되겠고요. 자, 주황색 트리코를 입은 팀이 GJ가 되겠습니다. 자, 이 GJ는 이 센터라인 이 9번을 달고 있는 김재현 선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8강에서요. 자, 그리고 3명의 선수가 모두 키가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키가 다 좋습니다. 반면에 이 스물팀은 이 7번 선수, 네, 김홍규 선수가 또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장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경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자마자 GJ에서 한번 권순우 선수가 오펜스 파울이 있었고요. 탄력이 좋네요. 네, 하지만 이 신장의 약점을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로 만회를 하네요. 네. 자, 스물이 첫 단추를 잘 끼웠고요. 네, 두 포인트. 자, GJ가 곧바로 2대1로 응수를 합니다. 아, 개인기가 좋아. 패스 좋았어요. 자, 지금 파울이 나왔죠. 네. 9번 김재현 선수 파울을 범했고요. 자, 이 뭐 몇 동작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스몰 선수들이 개인기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1대1을 자, 자신 있게 지금 돌파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자, 이 10번 선수 장광훈 선수, 또 4번의 김현규 선수, 굉장히 개인기가 좋고 자신감이 넘쳐요. 네. 하지만 역시 조심해야죠. 한번 막히게 되면은 트래블링 또는 또 이 공격 제한 시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 이지시오 골미 성공. 자, 3대1로 점수 잡아버리고요. 자, 이 스몰 팀은 신장은 작지만 열정으로 코트를 덮이겠습니다 이랬는데 신장이 안 작아요. 안 작은데 작다고 했어요. 네, 뭐 스몰 팀은 뭐 어찌됐건 GJ 팀보다는 조금은 뭐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7번의 김홍규 선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7번 선수는 확실히 좋은 체격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 아크 밖으로 공을 몰고 나왔죠. 야, 약간 NBA 시계 이 네 명의 선수들이 밖으로 벗어나고 1대1을 하는 뭐 그런 장면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GJ 팀은 9번의 김재현 선수가 골밑을 아주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좀 장악을 했었어요. 앞선 경기에서는요. 네, 조금은 어설픈 슛이었는데요. 또 저런 허를 찌르는 자세에서 골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좀 벗어났는데요.
아, 김홍규 선수가 아, 네.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7번 김홍규 선수, 스몰팀의 7번 김홍규 선수와 또 9번 GJ팀의 김재현 선수의 어떤 1대1 대결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죠. 이 경기에 아주 중요한 그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3대2. 자, 한 골 차로 접근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두 선수가 매치업을 이루고 있어요. 네. 아, 슛의 정확도가 이 양 팀이 비교적 높습니다. GJ의 미들슛이 성공을 하면 4대2로 벌어졌고요. 자, 지금 비었어요. 2점. 네. 네, 하지만 리바운드 뺏겼죠. 그렇죠. 역시 홀밑 제공권에서 GJ가 조금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드라인 쪽으로 나갔을 때 한 선수가 바로 따라붙지 않으면 이 나갔다가 영리하게 곧바로 다시 드라이브를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스몰 팀이 리바운드를 잡았고요. 네. 자, 이 스몰 팀도 개인기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블록슛이 나왔는데 네. 그 파울이 선언됐죠. 네, 반칙이 선언됐고요. 1초를 남긴 상황이었어요. 네. 시간이요. 자, 지금 슈팅 자세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졌는데요. 아, 자유투 성공이 뭐 양팀 다 없습니다. 김영기 선수의 자유투 들어가면서 4대 3. 스몰이 접근을 했고요. 아, 네. 자, 이 경기 굉장히 활발하게 점수가 네. 나오고 있고요.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네요. 네, 마지막까지 이 경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대로 지금 180도 몸을 돌려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요. 들어갔으면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조금은 아쉽네요. 채공 시간이 참 기네요. 네, 한창 잘 뛸 수 있는 나이죠. 부럽네요. 점프가 높으면서 제공 시간이 또 길면은 뭐 상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가 나왔고요. 아, 자유투 성공률은 정말 이번 매치업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다 높습니다. 자, 두 포인트. 이 두 포인트를 시도할 때 이 바람 때문에 에어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외곽 슛에서는 좀 조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선수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 영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아, 이건 투지로 만들어낸 골밑슛이고요. 지금 네 보너스 원샷이 또 주어졌죠? 네. 자, 일단 원 포인트가 가산이 되고요. 자, 4대 6으로 스몰팀이 따라 붙은 상황에서. 보너스 원샷이 주어지는 것 같죠? 아, 지금 득점이 인정이 안 되고 네. 이 슈팅 전에 파울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 지금 네 지금 보너스 원샷이 주어졌네요. 아,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지금 선수 교체가 됐어요. GJ는 8번의 양호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양호민 선수는 의상이 확 튀네요. 저런 선수가 있어야 좋아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네. 남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색인데요. 자. 네. 자, 기량도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왜 출전을 하지 않았죠? 뭐. 또 가로채고요. 아, 민소매 티를 입고 또 경기를 치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추위에 네. 어찌됐건 보기 좋아요. 자, 8대 5까지 GJ가 점수차를 좀 벌려놓은 상태인데요. 네, 역시 GJ 선수들이 뭐 체격적인 면에서 확실히 좀 우위에 있고요. 네. 양원민 선수도 힘이 월등하네요. 일단 좀 쉬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탄력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이 좀 유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헬드볼 상황이 되면은 수비팀으로 공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5대5 농구 때는 이럴 때 보통 이 점볼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 3대3 농구에서는 헬드볼이 되면은 수비팀에게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돌아 나와요. 아쉽네요.
그대로 리바운드 살려냈고요. 아 지금 림을 계속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아 네. 양원민 선수가 끝까지 또 경쟁을 해주면서 자 어느 정도 지재이가 점수차를 벌렸었는데 자 8대 6 스물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지금 헬드볼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3대 3 상황에서는 이 헬드볼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비팀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잠시 이 레퍼리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고요. 아, 자 지금 9번의 김재현 선수가 자 가로채기를 했는데 하지만 파울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팀 파울 개수를 또 본부석에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파울이 이 3대3 농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면은 자유투 두 개를 주게 돼요. 자 여섯 개까지는 괜찮고요. 지금 다섯 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 개를 더 파울을 저지르게 되면은 팀 파울에 걸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 8대 7에 남은 시간이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파울 팀 파울의 영향이 5대 5 농구보다 3대 3 농구는 더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파울 관리가 투샷이 주어지니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아, 또 마침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아. 엔드라인을 밟았죠. 오, 가운데 휘었어요. 자. 아 정말 팽팽한데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알 수 없어요. 오 조심해야죠. 자 이 지제이는 말씀드린 대로 앞선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렇게 양원민 선수를 교체로 투입을 하면서 이 체력 안배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이미 지금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샷이 주어졌죠. 자 이성무 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면 자기 두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걸 모두 넣게 되면 뭐 2점 슛 하나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파울에 최대한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이 반칙이 10개까지 넘어가게 되면 10개부터는 또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3대3 네. 농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추어 선수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투가 이 경기에 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아쉽네요.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8대 8 동점이 됐고요. 이 남은 시간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안으로 파고들죠. 아 힘 좋아요. 힘 좋아요. 아. 탱크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고양 오리온 지금 상무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탱크처럼 골밑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자, 9대 9 동점인 상황에서 자, GJ가 슛 동작에서의 반칙을 얻어냈고요. 아, 이거 진짜 승부할 수 없는데요. 이 매치업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자유투 아주 중요하겠죠. 10번의 이경훈 선수 지금 자유투를 얻었는데요. 아, 네. 이경훈 선수의 자유투는 이 폼을 써니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네요. 아, 지금 자, 이번에 DJ 수비가 아주 좋았어요. 네.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지 않고 두 명의 선수가 골밑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저희 더블팀이 들어갔는데 그걸 힘으로 밀어봤는데 자, 성공하지 못했고 자, 이게 들어가면 네. 아,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4번의 김현규 선수. 자, 지금 리바운드 상당히 중요했죠? 아, 네. 네, 하지만 네, 좀 무모했어요.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 네.
자,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는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GJ의 볼이 선언됐고요. 아, 걸렸는데요. 어, 헬드볼, 헬드볼. 네. 자, 저렇게 되면은 공격권이 넘어가죠. 네. 공격권은 스물에게 다시 넘어가게 되겠고요. 자, 50초, 52초 정도 남아 있고 청소의 한 점 차이에요. 어, 좋아요. 아, 공격권이 넘어가네요. 자, 그래도 뭐 45초 정도 남아 있는데 충분히 스물도 공격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GJ가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치열하네요. 이제는 이 리바운드 한 번이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절대 지체하지 않아요. 파울. 아, 네. 자, 이게 지금 슛 동작 파울로 인정이 되나요? 30초 10대고. 아, 슛 동작 파울이 아니었네요. 네. 아직은 팀 파울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공격권만 가지고 가게 되는 지점인데요. 자, 원포인트 한 골밖에는 지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승부 아직 알 수 없어요. 자, 리바운드를 놓쳤네요. 네. 자, 지금 한 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는 쪽은 GJ입니다. 자, 여기서 자, 기회요. 자, 두 골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자, 자, 지금 4초 남았는데요. 2점 던져야죠. 2점 노려야 돼요. 2점. 네. 어, 이거는 그러면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질 텐데요. 자, 자유투가 두 개죠. 그렇죠. 아, 이거는 괜한 파울이었어요. 자, 1.2초가 남아있고 11대9. 자, 두 샷을 얻었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본인이 아쉬워요. 자, 이렇게 되면은 GJ가 굉장히 승산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안 넣고 그렇죠 리바운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네. 자, GJ와 스물의 남자부 4강 첫 번째 경기는 GJ가 접전 끝에 11대9로 승리를 거두면서 남자부 결승전에 선착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였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몰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GJ가 팀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자유투가 승부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네. 아, 남은 시간 1.2초를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 이 결국은 자유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스몰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뻔했는데 정말 아쉽게 놓친 상황이 됐고요. 자, 이제는 남자부 4강 두 번째 매치업이죠. 지저스와 솔로 크리스마스. 네. 이 두 팀은 뭐 8강전에서 저희가 이미 경기를 좀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좀 접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두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제 경기를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체력이 회복이 됐는지 그 부분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경기 간의 텀이 조금씩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후 4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또 한창 때보다는 한창 낮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체 영향은 좀 줄어들었는데 바람은 좀 세졌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젊은 선수들이니까요. 자, 문제 없겠죠.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여자부 결승전이 열리게 되겠고요.